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순환 파트 중에서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혈액의 구성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혈액의 구성을 볼 건데 원심분리를 시킬 거야. 원심분리라고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밀도가 큰 건 아래쪽에, 시험관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건 시험관 위쪽에 나타날 겁니다. 자, 원심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서 시험관을 봤더니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밀도가 어떤 거? 큰 거. 위쪽에 있는 것이 밀도가 작은 것.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봤더니 어떤 성분? 혈구라고 하는 세포 성분들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요. 위쪽에는요,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이 위쪽에 위치를 하더라 라는 거. 이때 혈장이 몇 퍼센트? 55% 정도 차지를 했고요. 전체 중에 혈구가 약 45%를 차지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 자, 이 혈구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혈장과 혈구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혈구는요, 혈구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 뭐뭐뭐 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얘네들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 관찰을 하면 주변은 혈장일까요? 그치? 주변 부분은 전부 다 뭐다? 혈장이야. 모양은 좀 불규칙한데 안에 이렇게 핵이 존재해. 얘가 뭐? 백혈구 될 거야. 그리고요, 약간 원반 모양으로 생겨서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다. 얘네들이 뭐다? 적혈구야. 실제로는 현미경으로 관찰은 안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해. 뭐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얘가 뭐다? 혈소판이다.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면 알면 돼요. 주변에 혈장과 그리고 크기가 가장 크면서 가운데 핵이 존재하는, 얘가 핵이에요. 핵이 존재하는 백혈구, 그리고 붉은색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된 적혈구, 그리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혈소판 있더라 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혈액의 구성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크기는요, 백혈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적혈구, 그 다음 혈소판 순서대로 되고요. 수는요, 누가 제일 많다? 적혈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적혈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혈액이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갛게 보이는 거다 라고 알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혈소판, 가장 적은 것이 백혈구다 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자. 그래서 크기랑 수 정도 알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의 기능 알아볼 거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기능을 볼 겁니다. 일단 혈장부터 볼게요. 혈장.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물이 하는 역할 뭐다? 운반작용을 하죠. 그래서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운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뭘 운반해? 영양소도 운반하고요,
노폐물도 운반을 하고요. 기체들도 운반을 해, 그치? 산소랑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도 운반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산소 운반은 어디에서 일어나? 적혈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운반을 한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산소는 빼. 자,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한다? 거의 대부분의 물이니까 체온 유지 기능도 혈장이 한다 라고 알면 돼요. 됐지? 자, 이제 혈구 볼 거예요. 혈구 두 번째 혈구 볼 건데 혈구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부터 나온다? 적혈구부터 나오더라. 우리 이렇게 할까요? 책에 있는 대로 적혈구랑 백혈구랑 혈소판이랑 이렇게 세 개 비교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적혈구 모양 나와 있다, 그지? 일단 모양부터 볼게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왜 오목해졌냐면은 원래는 핵이 있었어. 적혈구가 딱 만들어지면서 안에 핵이 있었단 말이야. 이 핵이 없어져. 없어지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라는 거.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혈소판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알면 돼. 자, 두 번째 볼 게 뭐냐면은 특징 볼 거야, 특징. 핵이 없다. 핵이 없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 붉은색 색소야. 그래서 얘 때문에 혈액이 어떻게 보인다? 붉게 보인다. 라고 알면 돼요. 자, 백혈구는 핵이 있다. 크기가 가장 크다. 혈소판 핵이 없다. 크기가 가장 작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기능 볼 거예요. 기능. 기능은 위에다 정리를 하자. 기능. 기능. 적혈구는 산소 운반 기능을 해. 누가 운반을 해?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하는데 부족하게 되면은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뭐가 생겨? 빈혈이 생기고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많다라는 것까지 알면 돼. 높은 산에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산소 충분한 양의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적혈구 수가 많아지는 형태로 적응을 한다. 백혈구 식균작용을 합니다. 식균작용. 그래서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 수를 늘려서 식균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얘가 많아지면은 뭐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고요. 혈소판입니다. 혈액응고작용을 한다. 당연히 부족하면은 혈액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혈액의 기능 알아봤고요. 이제 혈액순환 볼 건데요. 혈액순환 보기 전에 오른쪽에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다라고 했습니다. 적혈구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라고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헤모글로빈에는 뭐가 있냐면 철이 존재를 해. 철. 그래서 뭐랑 결합하면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뀐대. 그래서 혈액이 붉게 보이는 거야.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산소하고 결합하면 붉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있으면은요 산소가 많은 쪽이랑 산소가 적은 쪽이 있을 거야. 산소가 많은 쪽은 우리 폐 쪽이야. 폐. 폐포 쪽. 산소가 적은 쪽은 조직세포 쪽이야. 세포호흡을 해서 산소를 사용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헤모글로빈 HB라고 정리를 할게. HB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 HB가 있는데 산소가 많은 쪽에서는 어떻게 돼? 산소와 결합을 해. 산소와 결합을 해. 산소를 얻어서 쫄쫄쫄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 헤모글로빈이 될 거야. 산소를 결합한 산소 헤모글로빈이 될 거고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쪽에 딱 오면 어떻게 돼? 얘가 이쪽에 산소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를 떨어뜨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딱 받아요. 그래서 산소 4개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 1개를 받아. 여기 산소 4개를 얻어서 이렇게 뽈뽈뽈뽈뽈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에서는 산소가 많은 폐 쪽에서는 산소를 얻어서 우리가 필요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다, 적혈구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액의 구성, 혈액의 기능 알아봤고요. 본격적인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뭐 심장,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장이랑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혈액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무의식도로 하나 간단하게 그려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우리 심장 구조가 있었어. 그래서 좌심방 있었고요. 좌심방에서 어디로 이동해? 좌심실로 이동을 할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해요. 심방에 연결되어 있던 혈관이 뭐였다? 정맥이었죠. 심실에 연결되어 있던 혈관이 동맥이었죠. 맞아요? 반대쪽에 뭐 있다? 우심방과 우심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뭐다? 동맥 될 거고요.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뭐다? 정맥이죠. 자, 그러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이 있었다. 그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이 있었어요. 얘가 뭐였다? 모세혈관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 있을 거예요. 그치?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왼쪽에 거는 어디를 도냐면은 폐의 폐포에 모세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폐를 돌기 때문에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조직세포의 곳곳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순으로 이동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볼게. 자, 우리 폐의 폐포에서 폐의 모세혈관 쪽으로 뭘 얻냐면 산소를 얻어. 그리고 폐의 모세혈관에서 폐의 폐포 쪽으로는 필요 없는 뭐를 내보내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준대. 이거 뒤쪽에서 배울 건데, 호흡할 때 배울 건데 이 과정을 바깥쪽에서, 우리 몸의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몸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 몸속 아니고요. 그냥 순환 과정에서 약간 바깥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산소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쭉 이렇게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를 거야. 그치?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공급해줘. 그리고 뭐도 공급해준다? 영양소도 공급을 해줘. 양분도 공급을 해줘.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뭘 해? 세포호흡 과정,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 과정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누구랑?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내보내줄 건데 이때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기체 교환 과정을 무슨 호흡? 안쪽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산소는 주고 이산화탄소 받았으니까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요렇게. 자, 여기에서 일단 반을 가를 거야. 어떻게 반을 가를 거냐면은 여기 반을 가를 거예요. 여기 요렇게 반을 갈라서요.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리 온몸을 돌고 있잖아. 이 순환을 온몸순환이라고 둘게요. 또는 체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몸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좌심실에서 빵 뿜어져 나가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순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빵 뿜어져 나와서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까지 이동하는 이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몸순환, 체순환과 폐순환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눌 거야. 요 라인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요. 위쪽은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른다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적어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색깔은 선홍색을 나타내요. 붉은색인데 약간 밝은 붉은색을 나타내.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그래서 동맥혈이라고 해서 동맥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맥에도 흐른다라고 알면 돼. 자, 반대 아래쪽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죠. 그래서 산소가 적어졌지.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졌다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다. 그렇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색깔이 약간 검게 변해 암적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맥혈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동맥에도 흐르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래서 혈액순환은 온몸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뉘어지고요. 이때 산소나 이산화탄소 교환 과정에서 깨끗한 피, 산소가 많은 동맥혈과 산소가 적은 정맥혈로 나누어지더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 볼게요. 혈액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죠? 혈액. 그래서 혈액을 분리를 했더니 액체 성분이 혈장, 그리고 고체 성분, 세포 성분이 혈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혈장과 혈구의 기능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심장과 혈관의 구조를 가지고 혈액순환, 온몸순환, 폐순환과 온몸순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돼요? 이번 시간 수업, 혈액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